드로아TV 손꿈닷컴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손꿈을 좀 봐드릴 건데요. 오늘 손꿈 봐드릴 이게 주인공은 그 의사십니다. 의사. 지금 대학병원에 지금 신경외과로 계시는 교수님 손꿈을 제가 오늘 특별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생활하신 지는 꽤 오래 되셨고, 덕망이 높고, 굉장히 유능한 그 교수님이신데, 오늘 제가, 손꿈을 분석하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처음에 보듯이, 이렇게 보고 손이 두툼하는지, 그 다음에 손의 혈색, 그 다음에 손가락의 길이.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제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손은 예, 여기가 지금 금성구 있는 데가 두툼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도 두툼하고 일단은 손이 굉장히 활동적인 손꿈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손 길이도 아주 적당한데 특이한 점은 이 엄지손가락이 지금 사진이 이렇게 됐지만 쭉 펼치면 여기에서 여기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그 손가락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이 여기밖에 안 오거든요. 이걸 뭘 뜻하냐면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으로 보면 신분의 차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종이나 하인, 하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손금이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향으로 봤을 때는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반, 그리고 고위, 직책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 손금입니다. 손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 이 엄지손가락이 대충 자 여기에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이나 직이나 고위관직이나 또 의사나 그런 거를 하실 그런 기질이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엄지손가락이 기는 걸 보면 굉장히 또 유능한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이 생명선 제가 기본 3대선 이 생명선 하고요 아주 쭉쭉 잘 뻗어 나왔고요. 자, 두뇌선, 그 다음에 감정선도 아주 진하게 찍 일직선으로 직선형 감정선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금성대 지금 잘 나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이중 금성대가 있고 결혼선 있고 세로 3대선에서는 자 운명선이 쭉 타고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또 운명선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 책임감도 좀 올라가 있고요. 책임감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재물복도 올라가 있고 운명선도 좀 약하게 올라가 있고 자 여기로 보면 또 권력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상선이 나가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기본 3대선과 세로 3대선, 그 다음에 가벼운 다른 영양선 같은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 생명선을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진하고 깨끗하게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생명선은 뭘 뜻하냐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정열적이고 또 나름대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 생명선은 건강선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두껍고 길고 쭉 이렇게 나왔을 때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유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금성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인내심과 끈기 또 지구력이 강하게 보이고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스태미너가 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손꿈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체 면역력이 또 떨어지지 않고 평생 건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 것 같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무난한 성격을 타고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선에서 이렇게 봐도 좀 여기에 약하게 되지만, 젊었을 때는 아마 공부를 하느라고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때 약하게 나 다소 체력이 많이 약했지만 30대 이후로는 아주 진하고 힘차게 이렇게 딱 타원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체질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선이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개운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운선이 이 중지 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데, 이 개운선은 이제 꿇고 지나고 이게 장해선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나이 때 한 4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아마 집이나 땅등 부동산 거래로 재산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문서운이나 직업적 행운, 아마 이 나이 때 교수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대 이제 의과 의사이기 때문에, 또 외과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왔을 때 많은 또 고충도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공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40대 이때쯤에 뭔가가 행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승진, 원래 이렇게 된 부분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결혼이라든가 그런 좋은 기회를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런 개운선에 운은 어떤 경우냐면요, 10개 운수 운인데, 이때 보면 본인이 이렇게 살던 집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이렇게 그 이사를 갔어요. 살던 집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집이 또다시 집에 그 집값이 올라가고, 이사 간 집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아니면 직책을 잠시 다른 데로 옮겼을 때그 직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 이 개운선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운선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면 참 좋고요. 아무튼 이 개운선 나온 시기에 뭔가가 문서운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뇌선인데요. 와, 두뇌선이 딱그 진하고 직진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왼손도 보여드렸는데, 왼손, 오른손은 이제 오른손만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왼손은 선천적인 거고, 오른손은 후천적인 그 사회활동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그런 성격의 성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두뇌선은 굉장히 그 강하고 강한 두뇌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사고력, 또 삶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뚜렷하고 일직선으로 나온 걸 보니까요, 강한 두뇌선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생명선에서도 이렇게 활동적이고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하고 스태미나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두뇌선도 같이 확보가 돼야지 이런 게 같이 연계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사고력이 깊을 것 같고, 또 선이 강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또 주관이 뚜렷할 수도 있습니다. 예, 주관이 좀 뚜렷하다. 그래. 본인이 판단하고 그런 사고 과정이 분명해서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력이 빠른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의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제가 또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주관이 좀 뚜렷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빠른 그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빠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이 정확하게 잘랐어요. 이분은 타고난 의사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직선형 두뇌선이라고 해요. 직선형.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직선형 두뇌선이라는데, 아까도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현실적 사고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추리력과 분석력이 또 좋습니다. 집중력도 좋고 또 주의력이 산만하지 않아서 공부나 업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손금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의사분이시기 때문에 그 굉장히 또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고 또 집중력도 좋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자신감이 좀 강한 손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이제 상대방이 봤을 때는 또 그런 게 지나치게 보이면 또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손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이제 이분은 관심 분야가 또 다양하고 또 한우물을 파는 그런 손금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선을 보더라도 생명선과 두뇌선을 보더라도 아주 조화가 잘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는 감정선을 좀 볼까요? 감정선도 아주 진하고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거 직선형 감정선인데 이 목성구 쪽으로 좀 향하게 됐네요. 자, 이게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붙어지는 형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진금 아류는 아닌데, 감정선이 진하게 나왔다가, 막진금 아류형 같은 스타일로 좀 가고 있어요. 이 목성구.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선형 감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형 감정선. 직선형 감정선은 말 그대로 성격이 직선입니다. 직진이에요, 직진. 무조건 직진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뇌선을 보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선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 3대선과 두뇌선과 감정선의 조화가 아직 잘돼 있다. 성격상을 봤을 때는 아주 직진형 스타일. 예, 성격이 직선적이고,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한 편이고, 좀 사고방식이 다소 또 냉정할 수도 있지만, 아까 두뇌선처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인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업무 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고 활동하는 스타일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목성구가 뜻하는 뜻이 뭐냐면요. 또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 욕구나 또 리더십 자질이 좀 강한데 이분 스타일은 지금 목성구 있는 쪽으로 쭉 지금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애정 문제에 있어서는 직선형 감정선이 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성적 매력보다는 사고방식이나 인생 철학의 동질성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좀 존중해주는 스타일을 만나면 굉장히 서로가 잘 어울린다 그렇게 판단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다른 판단으로 봤을 때 뭐냐면 냉철한 비즈니스형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합리적인 스타일하고 직선형이고 직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스타일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형 감정선이 좀꽤 많습니다. 자, 너무 또 이해타산적이고 남에게 손해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좀 흠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두뇌회전이 좀 빠르고 상황에 따른 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런 손금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성구적인 감정성은 남 밑에서 지시를 받는 걸좀 싫어합니다. 아까 왜냐면 권력이나 명예 그런 것들 관심이 또 많지 않겠잖아요. 남 밑에 지시를 받기를 좀 싫어하는 타입이 보편적인데 이분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실은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님 정도 되니까 사실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오더해야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이런 기질이 정확하게 잘 맞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에 대한 중독자가 좀 많습니다. 일에 대한 중독자, 이런 분들은 일에 대한 중독 성향이 좀 강하다. 대신에, 좀 이렇게 어떤 플라토닉한 사랑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일찍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선을 보더라도 이분은 빨리 그 결혼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분은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스타일이에요. 예, 결혼선이 이렇게 짧고 또 이렇게 배우자 영양선이 좀 나오지는 않아서 이 짧은 이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그런 결혼의 인연이 그리 깊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셨다면 아마 이분은 만난 지 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결혼을 아예 늦게 한 편이 됐다든가 그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결혼선이 아주 짧게 나왔고 이제 배우자 영양선이 안 나온 것이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금성대입니다. 이렇게 금성대가 쭉 이렇게 타원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니, 가지고 이제 됐는데요. 금성대는 이제 반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을 말하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금성대는 매력이나 끼, 예능적 재능, 이게 교양과 미적 감각이 뚜렷하네요. 실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양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끼가 다분하지 않으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이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셨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나 운세 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예능적인 재능도, 남들보다 좀 뛰어나긴 하지만, 이분은 두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에 상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는 게 아주 의사나 교수 되는 부분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뇌선과 생명선이 아주 또, 아니, 두뇌선과 생명선, 그 다음에 감정선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분은, 예능적인 재능도 있고 끼도 있지만 그 두뇌를 머리를 쓰는 그런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기혈순환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매끈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혈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뭐랄까요? 좀 여성적인 또는 음성적인 기질이 좀 이렇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좀 아름답고 교양미가 있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운 금성대가 나오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크게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지는 지금 제가 선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기본 3대선 중에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세로 3대선, 운명선 쭉 이렇게 30대까지 아주 잘 나왔고요. 자, 이중 두뇌선 이렇게 딱 나는데 이 이중 두뇌선도 선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게 자칫 이렇게 M자 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M자 손금은 아주 부와 명예를 다 얻는 그런 손금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이게 M자 손금보다 더 좋은 게 삼지창 손금이거든요. 삼지창 손금 하나, 둘, 셋. 이 삼지창 손금이 더 좋은데 삼지창 손금에 견주어서 이 M자 손금을 진짜로 M자 손금이 어떤 거냐면 이 운명선이 따로 나오고 운명선을 뺀 나머지 이 선이 나온 것이 M자 손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이 손금이요. 그래서 이분은 부와 명예를 다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형국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책임감도 아주 강하고, 재물선도 올라가고요. 운명선은, 자, 일복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좀 끊기긴 했는데,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일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예, 이분은 원래는 금성대의 발달이 워낙 잘돼 있어서,
예술적인 그다음에 그런 끼가 좀 다분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잔선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특별한 부분만 제가 했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분은 이제 생명선이나 두뇌선이나 감정선이 아주 의사나 명예직에 있는 그 전문 직종에 일할 그런 성품이 맞고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끼도 다분하면서도 두뇌를 자주 쓰는 일을 업무를 하셔야지 본인의 운명이 잘 풀릴 것 같고요. 자, 운명선도 쭉잘 나와 있고 M자 성품도 좀 다분하게 나와 있다. 예, 그런 성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학병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유명하신 전국에서 몇몇 안, 몇안 되는 뭐랄까요, 이렇게 명예로운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의 성품을 좀 봐드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품을 보니까요, 공부를 해야지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뇌를 활용해야지 쓰는 본인의 운명이 잘 풀리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고요. 나름대로 교수이면서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사라고 하면 우리가 권위의식이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권위의식보다는 그런 예능적인 그런 끼가 다분하고 또 매력이 있고 또 교양이 있으면서 또 지적인 감각도 있으시 지적으로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금성대의 끼를 활용해서 한다면 앞으로 또 윤택하고 또 재밌는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평생 수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타고난 끼를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끼를 가지면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본인의 기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또 오른손만 제가 보고 성품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이제 왼손도 있긴 하지만 자 왼손이 이거예요. 왼손도 있긴 하지만 똑같이 자, 굉장히 두뇌선도 직선형이고 원래 이제 선천적인 그런 성격을 그렇게 타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명선에 선 모양이 비슷하게 있어서 건강 부분에 이쪽 부분 건강 부분에 좀 각별히 내면의 그런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로 오른손을 보고 제가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손에 주력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